전화가 나오나요? 예, 전화됐대. 예. 네, 정말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과 또 비가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곳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을 함께 해주신 우리 마칭을 사랑하고 관악기를 사랑하는 여수 시민분들 그리고 응원하기 위해서 또 학교 또 친구들 또 가족분들께서 정말 많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비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공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분들까지 자리에 좀 착석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행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정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날씨에 관한 영향을 조금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기라는 것이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곳 실내에서 좀 진행이 된다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친구들의 무대, 특히나 오늘은 주한미 8군 군악대의 멋진 무대까지 준비가 됐고요. 어제 혹시라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멀리 태국에서 마칭팀이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마칭팀이 와서 여러분께 정말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런 환상적인 무대를 좀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연팀들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 조금 앉으면 공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원을 잠시 꺼두시거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동모드로 전환하셨는지 확인해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앞에 있는 친구들까지 앉으면 저희 공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대 위에서 공연팀들이 집중해서 좀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해주는 선생님분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자리를 좀 빨리 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는 앞에 앉지 말래.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야 착한 아이지. 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소가 또 이렇게 또 실내로 옮겨지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 와중에도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분들도 자리를 함께 해주시죠. 어제 이제 이수신 광장에서 여수 바다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개막식과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 또 마칭 밴드의 공연이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관악 페스티벌, 어제는 마칭 페스티벌, 오늘 관악 페스티벌에서 주제가 여수 관악 열정의 울림이 되겠습니다. 관악계 힘찬 울림이 있는 열정적인 무대를 지금부터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자리 함께 잡아주시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서 왔어요? 응? 여수 북초등학교? 아, 조금 이따가 이제 연주를 위해서, 순번이 조금 뒤쪽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려고 왔나 봐요. 그쵸? 예. 이쪽이 가장 시끄러워서 하는 말이야, 지금. 니들이 오면서부터 멘트가 꼬이기 시작했어. 그래도 자리 함께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워요. 지금 좀 사인을 주십시오. 다 내려오셨나요? 입장하실 분들은 진행을 해도 될런지요. 자, 이제 지금 들어오 계신 분들과 좀 자리를 좀 정돈을 해주시죠. 네, 뒤에 이제 입장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공연 시작하니까요. 예.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2019 여수 관악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997년에 영호남 관악제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 여수 관악제가 되었다가 2019년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 여수 관악제부터 이제 진행을 하던 리플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문구보다도 여수 마칭 관악 페스티벌 전속사이자, 예, 요런 표현 참 좋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도 이러고 있지만 전속사이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여수 MBC TVN 광주교통방송 진행자 MC 최하나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순간만큼은 마칭 페스티벌의 전속 사회자로서 앞으로 10년간 더 쭉쭉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집을 가지 않는 한 계속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부터 출발하기 전에요. 박수와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 박인하 회장님과 추진위원회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박인환 추진위원장을 뺐는데 한 10kg가량 살이 빠지셨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무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양 오케스트라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양 오케스트라 팀은요,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생겨난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이 되겠습니다. 소개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입장해 주십시오. 아이고, 예. 앞에 있는 친구들이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등장하잖아. 이 친구들이 이제 준비된 애양 오케스트라 단원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예, 오늘 좀 춤을 잘 추고 오늘 노래 잘하는 거 봐서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 하나 없는 이곳에서 올망졸망 똘망똘망하게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35명의 학생들이 정말 가족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 되겠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 사이가 더 돈독해졌대요. 35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지성 대표이사님 그리고 지휘해 주신 우리 박상희 지휘자님께서도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앞쪽에 있는 우리 머리띠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된 단원,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이 또 애양 오케스트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외에 두 곡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시작할 텐데요. 예. 우리 꼬마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 보시는지 모르는데 두 손을 꼭 쥐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예. 오늘 이 무대를 잘 치르게 해주셨어. 이 기도하는 거죠. 예. 걱정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구 잘한다. 다시 한번 잘했더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35명의 친구들을 정말 가족처럼 끈끈하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에어 오케스트라 팀의 공연이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었던 그 준비된 단원 친구들이 머리띠 썼잖아요. 머리띠 썼는데 머리띠 불을 안 켜가지고 초등학생이 울면서 들어갔어요. 불을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불을 깜빡해가지고 나중에는 꼭 불 켜고 멋진 단원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마싱 페스티벌 그리고 오늘도 관아 페스티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팀은요. 아, 저는 정말 이분들의 이 친구들의 무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악기 하면 딱 떠오르는 학교, 우리 여수공업고등학교의 무대가 준비가 됐습니다. 뭐 세계주를 제패한 기술의 명문고이지요. 그리고 늘 언제나 관악 합주의 모습도 최고만을 보여주고 있는 여수공업고등학교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지휘자 쌤의 인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 김경희 지휘자님과 그리고 우리 교장 쌤은 전용석 교장 선생님께서 열심히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982년 3월에 창단이 돼서 왕성한 활동을 뭐 지금도 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오늘 멋진 관악의 울림을 선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죠.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는 거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난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여왕이.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목숨을 뿌려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점점 이렇게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서 딱딱한 게 아니라 뭐 트로트가 됐던 동요가 됐던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고 함께 공감하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근데 노래 불렀었던 그 친구가 첫 번째 공연 팀보다 율동은 조금 모자랍니다. 네. 자, 여수공학고등학교의 무대까지 좀 만나봤는데요. 아, 좀 전에 제가 좀 속보가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한미 8군 군악대가요. 요즘에 돼지 열병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정정을 드리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참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을 하면서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평소와는 다른 그런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또 준비한 무대를 이곳에서 선사하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큰 박수를 조금 보내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네. 우! 야, 여수 북초등학교 좋아. 우! 우! 왜? 너네 인도네시아 사람 처음 보니? 처음 보니? 어머, 그러니? 와우, 예. 이분들이 어제도 대단했습니다. 이수진 광장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소를 실내에서 옮기다 보니까 원래 마칭 밴드인데 약간의 콘서트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점, 음악회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탕그라에 비치한 마칭 밴드 나를 쿠란 팀이 되겠습니다. 이슬람 국제 기술극 밴드고요. 정말 다양한 국제적인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 왔습니다. 함성 섞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봤잖아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는 못 갔어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 마침밴드 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땡큐. 최고였습니다. 네. 히잡이라는 전통 또 옷을 입고서 이곳이 마치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예,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 어제는 이제 마칭 페스티벌, 오늘 관악 페스티벌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화순에서 온 우리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지호학교에서 왔어요. 우리 교장쌤으로 서광열 교장쌤께서 열심히 또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호학교 알토 색소폰 앙상블 팀이 되겠습니다. 화순의 대안학교인 지호학교의 중고등학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음악 시간에 짬짬이 배우고 익힌 그런 기량들을 많은 다양한 무대에서 예,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전나 올해는요. 아, 올해 좋은 일이 있었네요. 전라남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다양한 공연 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색소폰 앙상블 화순 지호학교의 무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연이 진행될수록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순신 광장이 아닌 이곳 예울마루 대극장 실내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공적으로 잘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에 계시는 우리 여수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시고요. 비를 뚫고 태풍을 뚫고 우리 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구준 날씨에도 오신 만큼 더욱더 멋진 감동의 무대로 계속해서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입장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지호학교의 공연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무대를 섰네요. 뭐 제주 국제관악제, 여수 마칭 페스티벌, 김해 우리 제44회 대한민국 버스킹 공연에서도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뭐 유명한 서울 홍대거리나 이순신 광장, 부산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자, 2019 여수 마칭 오늘 관악 페스티벌에서도 역시나 여러분께 감동 있는 무대를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대가 이제 전환이 되고 준비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또 준비를 해온 친구들일 만큼 제가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로도 함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바깥에 지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지요? 예, 더욱더 뭐 밤이 되면 많은 비가 내리고 내일 태풍의 직접적인 오전 중에 우리나라에 영향권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 기상특보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거의 계속 예, 특보 방식으로 날씨를 전해드렸는데 이 날씨에 찾아주신 우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람의 음역대처럼 다양한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색소폰이라는 악기 하나만으로 멋진 화음을 여러분께 준비해서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마 즐겁게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또 꾸며드릴 테니까요. 아,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네, 이런 것도 함께 감상을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화순지효학교 우리 알토색소폰 앙상블 팀, 특히나 이 친구들은 알토색소폰만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께 멋진 화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대를 더 올려주세요. 네, 자, 그렇죠. 우리 담당 선생님들 얼마나 애같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무대에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갈고 닦은 그 실력들을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늘 또 노심초사하시고 또 지도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을까요? 자, 우리 화순지호학교 알토 색소폰 앙상블 팀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단원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예, 색소폰을 또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열심히 활동을 학교생을 하고 있는 우리 화순 지오 학교 친구들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화순에서 이곳 여수를 또 찾아줬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 화순 우리 지우 학교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토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무대에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친구들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 어제는 이제 마칭 페스티벌, 오늘의 관악 페스티벌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닌지 모르시겠습니다. 그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곳에 현장에 오신 분들은 생생하게 이렇게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겠지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어제 마칭 페스티벌은 약 한 8,000명 정도 보셨는데, 오늘은 두 자릿수만 보고 있어요. 쉬, 조용히 하고 두 자릿수만 보고 있어요. 한 200분 정도, 예. 8,000명보다 한 200분 정도 되죠. 모자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곳에 오지 못한,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부디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에게 빨리, 예, 페이스북에 봐라. 너무나 멋진 공연이 이뤄진다. 한 분씩만 해주셔도 200분까지 해서 어제와 똑같이 8,000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아니면은 궁금하잖아요. 지금 한번 눌러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보는 이 화면과, 아, 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는, 또 페이스북상에서는 이렇게 또 라이브로 중계가 되는구나, 이런 거 보셔도 소소한 또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조금 부탁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쌍봉 라온 오케스트라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라온이라는 뜻이 순 우리말 즐거운이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상당히 즐겁게 연주하고 있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쌍봉 라온 오케스트라 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6학년 박규리 외 47명의 쌍봉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선사하고 있는 쌍봉 라온 오케스트라 팀의 무대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할 만한 그런 곡을 선사해 드릴 텐데요. 교장 선생님은 정병도 교장 선생님께 수고해 주시고요. 지휘에는 역시나 해도 김경미 지휘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여수공업고등학교 할 때 박수 소리가 작다라고 지휘할 힘이 안 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심어놓은지 알바생 학생들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야, 무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멋진 무대를 선사해 드립니다. 우리 쌍봉 라온 오케스트라 팀을 박수와 함성으로 맞으시죠.
다시 한번 함성을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 와! 와! 네. 우리 여수상부 라운 오케스트라 친구들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무대를 좀 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대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정말 오케스트라 팀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관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음색을 함께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등장하는 친구들도 정말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멋진 팀이 되겠습니다. 여수 정보과학고 관악합주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짬짬이 또 갈고 닦은 실력을 여러분께서 또 선을 보여드릴 텐데요. 노래를 같이 감상하시면서 귀에 아주 익숙한 아리랑이라는 선율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앞에 계신 분들께서도 아리랑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같이 흥얼거려 주시고 같이 함께 소리도 좀 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꾸준한 정기 연주회와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또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관악 합주단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무대를 위해서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우리 관악 합주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순희 교장 선생님께서 열심히 또 앞에서 이끌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휘를 맡아주신 진영희 선생님께서 학생들도 뒤에서도 밀어주면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수정보과학고의 관악 합주단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여수 정보 과학 고등학교 친구들과 그리고 신아리랑의 또 특별히 소프라노, 아름다운 소프라노 우리 김신호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좀 격려해 주시죠. 네, 자, 2019 여수 마싱 페스티벌 이제 두 번째 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관기 초록별 오케스트라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숙진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지휘인 또 나혜미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 주실 텐데요. 관기 초록별 오케스트라 팀은요. 관기 배움 뜰학에서 행복한 동행으로 저마다 소중한 희망과 꿈을 연주하는 친구들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 이곳에서 멋진 또 연주를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들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후에 무대가 시작이 될 때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후배간에도 굉장히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고 있어서요.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면서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관기 초록별 오케스트라 팀의 응원단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무대가 또 진행이 될 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아끼는 박수와 함성으로 이 친구들의 무대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 우리 농촌학교로서 전국의 다양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할 기회 외에도요. 예술 공연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서 거의 이제 일당백으로 큰 박수가 또 이제 잠시 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고 떨리는 무대,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멋진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이곳 여수 예울마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 팀만 이제 남았군요. 예, 두 팀 정도만의 무대를 남겼는데 마지막에는 태국에서 온 마칭 밴드의 무대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서 오늘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좀 되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이 친구들의 무대도 맞으시죠. 지휘에는 나혜미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관기 초록별 오케스트라 팀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으시죠.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관기 초록불 오케스트라 보러 오셨던 부모님들 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우리 여수 북초등학교의 아이들도 소중합니다. 예. 같이, 그렇죠. 음악을 공유하고 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이런 이 모든 친구들의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같이 구경으로 마음으로, 같이 즐기려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단 두 팀만의 무대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수 북초등학교 관악 합주단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전교생 36명으로요. 통폐합 위기에 몰렸으나 문화체육관과 무지정 예술꽃 씨앗 학교를 지정이 돼서 다양한 아주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수북 윈드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의 또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연주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무대는 어떻게 보면 10분 내에 다 끝나는 그런 무대일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단 그 10분, 5분을 위해서 얼마나 며칠을, 얼마나 몇 달을 열심히 또 노력하고 다시 연습하고 반복하고 복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이 친구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기신 분들께서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북 초등학교들의 무대에 우리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문을 열어주시죠. 박수는 많이 치시면 치실수록 좋아요. 우리 친구들 민망해 하지 말아요. 이게 다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고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자, 노래 공목은 아리랑 결애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영미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또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지휘에는 범준영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수 북초등학교 친구들 무대 큰 박수로 맞으시죠.
너무 잘했죠? 기특하죠? 예, 잘했다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잘한다! 아유, 여기 제일 끝에 앉아 있었던 이 친구,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면 오빠한테 걸어서 가는데, 본인보다 훨씬 더 키 큰 악기를 끌고서 가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함께 즐기다 보니까 마지막 순서, 마지막 공연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제 이순신 광장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받았습니다. 원래 태국에서 왔는데요. 역시나 오늘 무대까지 실내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마침 공연보다는 약간 음악회식으로 해서 여러분께 색다르게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수완 쿨라 비타 얄라이 논타브리. 어쨌든 좋은 학교입니다. 수완 쿨라 비타 얄라이 논타브리 학교 마칭 밴드가 되겠는데요. 1980년에 설립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많은 지역으로 국가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전국 학생 경연대회 금메달, 그리고 2017 메달 인도네시아 국제 서뮤트 오픈 마칭 밴드 챔피언십에서 퍼레이드 챔피언상을 수상한 아주 실력파 친구들 되겠습니다. 멀리 태국에서 와서 참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국에 있는 여수를 대표하는 마칭밴드 또 관악팀도 타국에 가서 연주하고 공연할 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데 그때 박수와 함성이 많이 많이 쏟아지면 더욱더 힘을 입어서 또 우리 여수에 또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 어제 이제 마칭 페스티벌, 오늘 관악 페스티벌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오는 와중에도 실내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여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여수 마칭 페스티벌을 아끼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끝까지 정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수완 쿨라 비타 얄라이 논타브리 학교 이제 태국에서 온 친구들의 무대가 준비가 되면 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수신 광장에서 이 친구들의 무대 보신 분 계신가요? 저쪽 뒤도 왠지 보시고 굉장히 의상도 오늘 이제 실내에 맞춰서, 그쵸? 복장도 다르죠? 예. 어제는 이수진 광장에서 마칭 퍼레이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역동적인 모델을 보여드렸다라 그러면 오늘은 실내에서 준비가 된 만큼 약간은 서정적이면서도 감정적이면서 멋진 콘서트로 여러분께 음악회로 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가 돼가는 와중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97년 이제 영원한 관악제로 출발을 했고요. 2009년에는 여수 관악제로 하다가 여수 마칭 페스티벌 이름을 사용한 거는 2010년부터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수 마칭 페스티벌 전속 사회자로서 거의 여수 관악제부터 했었던 사회자로서 올해가 가장 열악한 환경, 날씨 때문에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무대를 남겨놓고 있는데 관계자분들께 고생 많았다라고 박수 먼저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의 무대를 제가 소개할 때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안녕하세요 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분들의 무대는 제가 수완 쿨라 비타 얄레이 논타브리 학교 마칭 밴드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국말로 안녕하세요가 뭐죠? 아시는 분? 네? 네? 카쿤캅은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사우디캅, 그렇죠? 예, 사우디캅을 힘차게 외치면서 박수 함성으로 이 친구들의 무대를 조금 맞이해 둔다면 타지에서 조금 더 예, 열심히 무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사우디캅을 크게 외치는 거 제가 소개해드리면 자, 수완 쿨라 비타 얄라이 논타브리 학교 마칭 밴드 공연 멀리 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인사로 맞이해주시죠. 사우디캅!
Thank you.
함성사고자 박수! 와. 태국말로 제가 알아왔어요. 최고다가 엿앱. 엿앱. 욕 아닙니다. 엿앱. 자, 요거 엄지척을 외치면서 엿앱을 한번 외쳐드릴게요. 시작! 엿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예. 진짜. 진짜. 움직이면서 연주하는 마칭이면 마칭. 정말 이렇게 관악기가 풍성하고 따뜻한 소리를 이 정도 인원수로 내기가 어렵대요. 그런데도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태국의 마칭밴드 무대까지 함께 봤는데 앞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이남 여수 마칭 페스티벌 추진위원장님과 그리고 진혁이 선생님, 많은 또 지휘자 선생님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날씨 좋을 때 더욱더 멋진 무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이만 2019 여수 마칭 페스티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최한아름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빗길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